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천문학 과학팩 2 완성을 하고 에어로프레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잘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만들었고요. 오래 걸렸어요. 또 이거 만들다 보니까 벌써 천문학 과학팩 2가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졌고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게 없으니까요. 지금 업그레이드 할 것도 없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 천문학 과학팩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량화를 보면 뭐 100개 이런 거할때 이제 우주선 이제 할 때나 이제 막 6,000개 들어가고 심우주 할때 이제 그때 막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확장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지막 4단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량화를 하시든가 하실 때좀더 대량화를 하시면 되고 진행 과정에서는 그렇게 대량화를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뭐 2000개씩 들어가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천문학 앞에 4, 4, 4, 심우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요. 하셔도 되긴 합니다. 대량화.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또 빠져. 또 빠지고 이 소재 과학팩. 소재 과학팩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이제 이걸 할 텐데 이것도 자동화 다 되어 있죠? 이것도 전부 다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은 이거를 불러오고, 소재 과학팩을 이제 여기서 할 거니까 여기다가 없애고요, 없애고요, 이거 딱. 불러오시고 알아서 이제 만들 거니까 내비려 두고요. 빈 데이터 카드가 와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올까요? 어차피 이거 두개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두개 먼저 하면은 되니까. 이거 올라오면 되죠. 그렇죠. 이두개 먼저 해도 상관은 없잖아. 이거 소재형 실험용 팩에 들어가는 거다과 이것과 이거 두개 먼저 하고 그 다음 이거 하면 되잖아요. 나쁘지 않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빈 데이터 카드도 이제 가지고 올 필요는 없죠. 밑에서 있으니까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유리. 유리랑 화학 젤이랑 이리륨판이랑 이리륨판도 굳이 가지고 올 필요 없죠? 윤활유도 여기 있고 그냥 가지고 올까요? 가지고 와도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마이너스 100도씨도 하나 가지고 와야 되고 25, 25, 25 100도 마이너스 273도 이쪽에도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가지고 와도 되네? 뭐 25도 100도씨도 여기 있고 25도 일로 집어넣으면 되고 그쵸? 여기 25도 넣으면 되고 웬만한 건 이제 주위 근처에 다 있으니까 안 해도 될것 같고 일일이면 따로 가져가죠. 어차피 따로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따로 또 설정하기가 그러니까 이리륨은 필요 없고 우선 하나하나씩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륨은 와야 되네. 이리륨.
보증량 걷어. 유리, 이리듐, 화학 엔젤, 엔젤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놓고 가까운 곳에다 놓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화학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리퀘스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이너스 20 원 하면은 이제 화학제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 이리듐 유리 이리듐 여기서 유리 리퀘스터 유리 이리듐 가지고 오면은 노란볼 탕탕 이쪽에다가 하나 해서 하나 가져가고 또 빼서 여기 할 때 넣어주면 되고요. 이리듐 이리듐 유난류는 밑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해도 되고 자, 그러면은 하나씩 여길 또 쓰긴 해야 되는데 그때 또 가면은 변환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선 여기까지만 오고 있죠? 유리도 쌓이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됐어요. 이제 여기서 이거부터 두 개 놓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놓아주시고 통통 나오고 이거 오염된 우주물이 근처에 나가는 곳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 있네요. 오염된 우주물 나가면 돼요. 지금 여기 한 50K 이상이 돼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와우 와우 좋아 좋아 끊김없이 됐어. 여기 보시면은 오염된 우주물 오염된 우주물 오염된 우주물이 두 군데서 나가니까 가지고 와도 되겠네. 우주물 없으면은 이쪽으로 빼와가지고 여기다가 우주물을 넣어주면은 되고요. 우주물은 기차로 가지고 오는 곳이 없어요. 없네. 우주물도 그러면은 처음인가 보구나. 지금 우주물이 나오는 게. 우주물 이렇게 나오는 것만 있지 들어가는 건 없기 때문에 여기로 놔야 되겠다. 이것도 네트워크 4로 해가지고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오게끔 우주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상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없애버려도 돼요. 폐수처리 해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지상에다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도 되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거 보여드릴까? 그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거 한번 이번에 그거 보여드릴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을 어쨌든 이거 두 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개. 두 개. 왜? 이미 여기는 1.2개니까 두 개 놔도 문제는 없다.
여기다가 부어주시고 약간 더 위로 올리시고 가고 가고 하나씩 4개 4개 하나하나 10초 이리듬이 다시 나오네요. 이리듬은 다시 저쪽으로 또 빼야 되겠죠? 여기도 이리듬이 다시 나오고 여기도 이리듬이 다시 나오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50% 확률로 이리듬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저거를 다시 쓰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다음에 이리듬이 다시 이쪽으로 나와줘야 되니까 나가고 어쨌든. 어쨌든 이쪽으로 나가야 되고 여기다가 하나 놓고 여기도 한이 정도만 만들어 두시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이걸로다가 똥 넣어주시면은 끝.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유리랑, 유리는 어차피 여기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여기 3번 나눠줘야죠. 왜? 다른 데도 들어가니까. 그 전에 앞서서, 여기다 상자를 하나 놓아두시고, 여기다 이거 놓아줘야 되나? 아니면은, 벨트 있으니까 노트 회로부터 딱 연결해 주시고 이 상자 안에 이리듐 판이 40개씩 들어가죠. 4, 8, 1000개, 1000개 아래일 때 1000개 아래일 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되죠. 400, 800, 1200 여기까지 셀까지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나머지 반환돼서 나오는 것들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비율에 맞춰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으로 유리가 들어가면은 되고요. 딱 여기까지만 들어가죠.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또 만들 때 여기가 됐든 어느 쪽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근데 이리듬이 바로 아니에요. 이거 쓸때 만들기 때문에 이거 먼저 만들고 이거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됐습니다. 됐고 이쪽으로 됐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해서 그거죠 이게 오염된 물. 오염된 물이고 우주물은 이제 지상으로 해가지고 태워버리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즈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잘못했네? 야 아까 그게 맞았잖아. 여기서 이 들어가고
것들 가고 여기다가 유리까지 다 넣어줘요. 됐고 긴팔 하나 넣어주시면은 굿. 그럼 여기다가 속도 모듈도 놓아주시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고철, 고철은 이제 따로 빼가지고 없애버려야 되고 여기다가 왼쪽으로 이리듐, 이리듐은 쌓일 일이 없습니다. 계속 소모가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리듐 해서 다시 나가게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고철은 여기서 이제 하나로 해가지고 한 방에 다 여기다가 여기다 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재활용 시설을 두고 여러 개를 두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는 이제 쓸 일 없으니까 여기 고철 이렇게 놓고 이거 해놓은 거 있는 것 같은데 한 거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모든 고철이 여기로 쌓이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선택형 놓고 여기다가 고철 일로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다가 큰 거 하나 놓고 나갈 때는 이거 하나만 놔도 충분합니다. 놓아주시면은 되고 하나 또 빼고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속도 모듈 놓아주시고 엄청난 속도로 가능하게끔 놓아주시면은 된다는 거. 그럼 여기도 가져와서 여기다가 상관없죠.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서 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놔도 되고 여기다 놔줄까? 점프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하나 놓아주시고 여기 하나 둘 세 개 빼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마이너스 70% 전기 효율 되면서 굿. 이리듐 잠깐 빼고 고철도 쌓일 일이 없고 이리듐도 쌓일 일 없습니다. 계속 소모되니까 고철도 계속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쌓일 일 없어요. 여기 두 칸 정도 쌓이겠다. 아니면은 이쪽으로 놓지 말고 오른쪽으로 해서 고철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럼 여기는 순수하게 내식성 데이터만 쌓이기 때문에 고철 됐죠? 엄청난 빠르기로 될 거예요. 이거 100개씩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이거 똑같죠. 거의 액체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이번에는 고중량 거더가 들어가네요. 근데 빈 데이터 카드가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두 줄씩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것도 똑같고 똑같아요.
똑같다. 그 다음에 강성 데이터 카드, 이게 아니라 강성 데이터 카드 놓아주시면은 되고, 여기서 점프 해주시고, 들어가는 것도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은 두 가지 트럭 가고, 그쵸? 윤활유 트럭 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나오고, 고철도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올라와서 똑같이 그대로 하셔도 문제 없죠. 단 이리듐이 아니라 밑으로 갈까? 위로 가요. 이리듐이 아니라 왼쪽으로 고중량 걷어가 가면 되는 거고, 들어가게 되고 고철 빠지고 고철 일로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은 끝! 됐습니다. 대신 이제 윤활유 여기도 이제 똑같이 나가면 좀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오염된 우주물이 이쪽으로 나가게끔 해줘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나가면은 한쪽으로만 나가게끔 해도 상관없고, 고철 나가고 윤활유는 이쪽에서 넣기로 했죠. 오 됐다. 윤활유 이쪽으로 해주시면은 끝. 딴 따다단 됐습니다. 이제 고중량 거더만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되고, 고중량 거더는 일반 기차죠. 여기다 놓아주시고 석탄 500개 가져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야우! 여기다가, 우주, 아, 이름을 안 바꿨구나. 우주, 고중량, 거더, 소재 화학팩 2 하차 놓아주시면 되고, 우주 고중량 화물 비움, 그 다음에 내려가고 지구 고중량 거더 화물 가득 채움, 우주로 자동화 끝. 여기까지 온 다음에 고중량 거더가 또 왔다갔다 하는 그 작업을 해야죠. 왔다갔다 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잠깐만, 이리듐은 다른 데다 넣어야 되는구나. 여기죠? 상관없고, 그러면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좀 있으면은 좋으니까 여기 놓아주시고, 이쪽으로 고중량 거더가 오고, 여기도 한 이 정도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상자 하나 놓아주시고, 회로를 이쪽을 연결해주시고, 똑같이 여기는 고중량 거더 1000개, 여기도 똑같이 50개씩 들어가니까 1000개로 놓아주시면 되고, 그럼 1000개 아래일 때만 들어가고
이제 이쪽은 계속 들어가고 나오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또 위에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 가면은 고중량 거더가 와보면은 될 거예요. 고철도 8개씩 나오고 됐습니다. 자, 과연 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이 정도 놓아주시고 고중량 거더가 하나씩 들어가니까요. 하나씩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히 잘 놓으시면 되고. 자, 볼까요? 고중량 거더는 다시 왼쪽으로 나갈 거고 고철은 이쪽으로 나갈 거고 그럼 이쪽은 쌓이고. 와우, 놓아주시면은 이게 한쪽으로만 나가니까 이렇게 놔야 되겠구나. 한쪽으로만 나오고 왼쪽으로만 해서 나오니까 양쪽 줄로 들어가게 할 거면은 이게 더 비율이 맞네요. 오케이. 오, 좋죠? 이 두 개 끝냈네요. 0.9개인데 두 개 났고, 아니 1.2개인데 두 개 났고 상관없고 여기도 1.2개인데 두 개 났으니까 하나 만드는 비율에서는 상관이 없고 이제 이 두 가지를 만들면은 되겠네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다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